유니 씨가 나가고 저는 그때 이제 생긴 새로운 제 별명이 족발남. 아 왜? 결혼 기념일날 족발 사줬다고. 국민 족발남 생기고 욕을 많이 먹었어요. 아니 근데 저기 사실 저기 그 메뉴가 사실은 일반적이진 않잖아요. 결혼 기념일에. 깜빡했습니다. 아 그래요? 근데 웬만하면 그 결혼 기념일이 음력도 아니고. 네. 웬만하면 네, 제가 하는데. 드라마 막판 촬영 중에. 그래서 저는 막 며칠 밤을 새고 그 와중에 결혼 기념일이 됐는데 어떻게 그날 저녁에 제가 촬영이 없었던 거예요. 거기서부터 이제 조윤희 씨는. 오해를 하기 시작한 거죠. 이 오빠가 촬영을 뺐구나. 아 일부러 뺐구나. 아~ 저는 그냥 난 쉬는 날 너무 너무 다행이다. 난 그냥 쉬는 날. 그래서 저는 저녁에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저는 밖에 나가기도 싫잖아요. 족발 시켜 먹자. 주윤희 씨는 당황했겠다. 결혼 기념일에 촬영을 빼고 집에 와서 족발을 시켰냐고? 아 그렇게 됐구나. 이게 오해가 이제 거기서부터. 저는 족발을 맛있게 먹고 윤희 씨는 깨작깨작 되고. 왜 안 먹지 이렇게 된 거네. 식욕이 없나? 잘 먹거든요. 그러고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잘 때 이렇게 손 꼭 잡고 좀 자요. 근데 그날 등을 딱 돌리고 자길래 그렇죠. 신호를 보낸 거죠. 그렇죠. 오늘 저쪽 방이 편한가 보다. 저는 저대로 자는데 훌쩍훌쩍 소리가 들립니다. 제가 그 이 소리 알았어요. 오늘 결혼 기념일. 그 순간에 그 순간에. 아 근데 그게 결혼 몇 년 차야? 몇 년 차야? 첫 결혼식. 아, 최악이다. 야, 이거는? 최악이야. 아, 여보세요? 어머, 세상에. 야, 그 조윤희 씨가 굉장히 인내심이 넘치는 사람인데. 진짜. 진짜. 천사시다, 천사셔. 네. 근데 왜 잊어버린 거야? 그러니까. 너무 근데 어머니 같이 말해. 못 잡았습니다. 너무 어머니 같이. 아니, 너무. 아쉽네요. 잘해야 돼. 근데 내 이해는 전부 다 집중하면 그럴 수 있어. 너무 밤도 많이 새고. 네. 그래서 훌쩍해서. 그래서 이제 제가 아, 나 정말 까먹었어. 솔직히 까먹었어. 미안해. 막 갚고 싶은 거 뭔지 물어서 선물도 하고 막 열심히 했죠. 아, 진짜. 그래도 생각은 족발밖에 생각 안 나요. 앞발이었어요? 요즘은 전지야. 요즘은 전지야. 거기에 후지까지 시켰으면 큰일 났어. 이 폭포 전지로 가야지. 전지로 가야지. 앞발이 좋아. 왜냐면 앞발이 좋아. 돼지는 이렇게 듣기 때문에 앞발이 비싼 거예요. 앞발이 비싼 거예요.